네, 우리가 분리배출한 쓰레기는 클린하우스와 재활용 도움센터를 통해 품목별로 선별 작업을 거친 후 재활용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깨끗이 세척하지 않고 버리거나 라벨을 떼는 등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재활용 폐기물은 자원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네, 연속 기획 두 번째 순서로 절반 넘게 버려지는 재활용 품목의 실태를 허은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주 시내 한 클린하우스입니다. 플라스틱 수거함에 세척하지 않은 일회용 컵과 배달 용기, 양념통 등이 버려져 있습니다. 종류가 다른 품목들의 혼합 배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재활용 쓰레기들은 선별장으로 옮겨져 작업자들의 수작업과 선별기를 거쳐 다시 한번 분류됩니다. 세척하지 않고 버려진 오염된 쓰레기들은 재활용 원료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분류하는 과정에서도 음식물 등이 묻어있는 오염된 플라스틱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음식물 오염이라든가 재활용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자세히 해주시면 저희가 재활용하는 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높아질 걸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제주시 선별장으로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는 모두 16,530톤. 반입된 쓰레기 가운데 46%가량인 7,741톤이 재활용 업체에 매각됐습니다. 다시 말해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말 그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최근 본격 시행되고 있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실태도 살펴봤습니다.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다른 일반 플라스틱 쓰레기들과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선별장과 처리업체 등에서는 여전히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일일이 확인하고 붙어있는 라벨을 하나하나 떼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클린하우스에는 안내문이 무색하게 전용 수거함에 라벨을 떼지 않은 투명 페트병들이 가득합니다. 도우미가 상주하는 재활용 도움센터에서도 꾸준히 안내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페트병 안 떼고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여기서는 뭐 띄어서 가져오더라고요. 라벨 띄고 가져오더라고요. 공부는 하지만 사람 대부분 안 가져. 깨끗하게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잘게 파쇄돼 옷을 만드는 원료로 쓰이거나 압축 작업 등을 거쳐 다른 지역으로 보내져 다시 페트병 등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은 자원이 되지만 잘못 버리면 오롯이 쓰레기가 되는 현실. 제주와 환경을 위한 시민들의 작지만 큰 실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